30억 자산가인 배우 전원주가 꾸준한 저축과 절약 정신으로 모은 재산을 자랑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방송된 KBS E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 특별 출연하게 된 박명수가 대기실에서 전원주를 만났습니다. 이날 박명수는 선생님이 절약으로 유명하다, 연예계에서 소문짝 났잖나, 열심히 사셨고 알뜰살뜰 재산을 재테크 하셨잖나, 45만 원으로 시작해 몇십억 원을 버셨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원주는 나는 안 팔아 라고 답해 현재도 주식을 보유 중임을 드러내며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전원주는 2만 원에 사서 8배가 된 주식에 대해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금을 많이 사더라 고 충고하며 난 금고에 가득 있다, 그러니 은행 지점장이 우리 집 앞에 온다 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박명수가 은근슬쩍 건물은 몇 채나 있나 고 묻자 큰 빌딩 한 개 살 만한 돈은 있다 고 답했는데, 이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나 공실인데 괜찮냐 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전원주는 금매 매물을 사면 위험 부담이 적고 남다른 팁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전원주는 며느리들이 반찬을 해오면서 계산을 해오나 봐 라며 그래서 노력의 대가를 준다, 한번 오면 1에서 20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며느리를 집에 오래 있게 하려면 용돈을 늦게 주면 된다 고 배포가 큰 시어머니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전원주는 과거 한 방송에서도 금만 약 10억 원 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원주는 금만 10억 원 정도 있다, 나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금을 산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계속 모으다 보니까 10억이 됐다, 든든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 종잣돈 55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1998년 국제전화 광고로 목돈 5천만 원을 벌어 주식에 투자해 1억 8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주식을 비롯해 상가 구매, 저축 등을 해 현재 약 3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실제 전원주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40평 상가 건물을 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해 꾸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원주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절약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지금도 아끼고 아껴서 전철, 버스 탄다, 한 번은 택시를 탔다가 요금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내린 적이 있다, 식당도 가격을 보고 들어간다, 비싸면 안 먹는다, 지금도 아낀다 고 몸에 밴 절약 정신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 손자들에게 돈 봉투를 줄 때도 그냥 안 준다, 저금 통장 가져와라며 돈을 모은 사람은 용돈을 더 준다 거나 자신의 아들이 외제차를 타고 와 혼을 낸 적이 있다고 털어놓으며 가족에게도 절약을 강조했습니다. 전원주는 허세를 부리지 말고 내면의 살을 찌워야 한다, 화르르 올라가면 날려버리기 쉽다,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가 좋다 고 전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배우가 사치 안 하는 건 대단한 노력인 것 같음, 말년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저 정도 부를 이루면 쓰는데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 자식한테 빚 안 주는 게 어디야, 원주쌤이 찐 고수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원주는 박명수에게 자신이 30억 원대 자산가가 된 비결로 부동산은 금매로 사야 손해가 없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 라며 또 지금도 백화점에 가지 않는다, 떨이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동대문, 남대문 야시장을 자주 간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명수는 과거 사우나에서 사기당한 사연을 고백했는데요. 15년 전 3천만 원 투자했던 회사가 1년 뒤 상장 폐지됐다며
3천만 이 영원이 됐다. 고 했습니다. MC 전현무는 주식을 아예 안 한다. 며 국채,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한다. 고 시선을 끌었습니다. 치어리더 박기량도 주식을 모른다며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다. 고 털어놓았는데요. 전현무는 신용카드도 적당히 써야 재테크가 된다. 고 조언하고 트로트 가수 장민호도 나 역시 채권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편이라며 공감했습니다. 한편 전원주는 대한민국의 배우로 전직 국어교사 성우였습니다. 1939년 9월 20일 경기도 개성부에서 대규모로 인삼농사를 경영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식구들이 남한으로 전부 피난을 오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한동안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주한 지역이 인천이었는데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피난 생활을 하느라 결국 국민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후 가정 형편이 재차 호전된 시점에 마침내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였는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에게 사정을 한 끝에 가까스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열심히 배웠던 덕분에 졸업식 때에는 상장까지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피난 오느라 학업이 끊긴 전원주의 공부에도 신경을 써서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의 학창시절인 1950년대 말의 대학 진학률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매우 낮았으니 엘리트라 할 수 있죠. 대학 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시절인데 더구나 남녀차별도 심했던 시절이라 여자의 대학 진학률은 남자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전원주는 대학교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다가 1960년 성우로 데뷔했으며 1972년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원래부터 배우의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교사로 일하던 시절 키가 너무 작아 칠판에 글씨를 쓰기가 힘들어 배우로 전향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꽤 스트레스도 받았던 듯 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밝힌 이유로는 훈육주임이 여학생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차례로 뺨을 때리다가 끝에 서 있던 작은 키의 전원주까지 학생인 줄 알고 뺨을 때려 기절까지 했다고 요즘 같으면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학생과 교사를 구별 못하냐고 하겠지만 당시는 여교사들도 학생 교복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다녔기에 더 헷갈리기 쉬운 상황이었다고 하죠. 이 사건 이후 교사를 그만두고 성우로 전향했다고 하는데 1960년 CBS 5기로 입사했다가 1963년 DBS 1기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KBS 6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성우 시절에는 비중 있는 역할도 자주 맡는 등 잘 나갔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에는 TV 보급률이 낮아서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가 TV 드라마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성우들의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성우들이 1970년대 TV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TV와 영화로 넘어왔기 때문에 성우 출신 배우들이 원로 배우들 중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이순재, 김무생, 삼이자 등이 제일 잘 알려졌지만 양택조도 성우였었죠. 전원주는 배우가 되면서부터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겪었습니다. 당시 방송계에선 너무 못생겨서 곤란하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식모 역할만 꾸준히 주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58세 때인 1996년의 한 드라마에서 외출 나온 군인들의 전투모를 벗겨가서 화대와 교환하자고 하는 매춘부 역을 맡기도 했었죠. 드라마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역시나 주인공 집안이 가난하다는 설정에 전원주는 주인공 어머니임에도 직업이 식모이거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듯 한데요. 그래서 하도 식모 역할을 해서 사모님 혹은 마님들이 입는 비단 치마를 입고 연기하는 것이 꿈이라고
안면 있는 PD들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고, 이에 어느 날 한 PD에게서 출연 제안이 오면서 비단 치마를 입는 배역이라고 하여 신나서 출연하러 갔더니 무당 배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에 개그우먼 김미화의 추천으로 배우 생활 처음으로 성인대상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원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코미디 세상만사의 코너 3인복에서의 부잣집 풍수 아줌마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서 호탕한 웃음소리와 다음에 또 모이면 때레뽕, 텔레폰, 때려줘, 된장 뜨러간다 된장 뜨러가 등의 유행어를 탄생시켜 재미있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되며, 전원주가 부잣집 마나님 역할을 해도 재미있을 수 있겠다는 인식 또한 만들게 되었죠. 그리하여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이슈 연예인이 되어 점점 더 큰 인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광고도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고, 드라마에서의 출연 빈도수도 늘고, 역할도 부잣집 부인 역할도 점점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출연했던 인기 드라마들도 요즘 인기 있는 전원주 덕을 봐서 더 잘 되었다는 평가도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